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주식 고수의 반열에 올라라 당신의 주식 고수로 만들어드리는 필살기 고수회전. 네, 날카로운 분석으로 실전에 강한 남자죠. 실전남 최태훈 고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고수님, 지난 방송이 아주 핫했다고 들었어요. 네, 방송 후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시장에 대한 정보나 뭐 꼭사주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공간이 있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전남 최태훈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해주세요. 네, 최태훈 고수님과 이야기 나눠볼 오늘의 주제, 불붙은 AI 광풍 핵심주는? 인데요. 아니, 글로벌적으로 AI 열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AI 핫 이슈들을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 핫 이슈는요. 네, 2월 말 메타의 저커버그가 이 삼성과 LG 회장을 만나러 와서 화제가 됐었죠. 이 저커버그가 한국을 콕 집어서 방문한 만큼 뭐 삼성과 LG뿐만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AI 기업들도 또 많은 수혜를 볼 것 같아요. 저커버그의 방한 전에 네. 오픈 AI의 대표죠. 샘 올트먼이 우리나라를 방한해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또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네. 글로벌 AI 대표 기업의 오너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이유, 이게 뭘까? 정답은 바로 AI 시대의 개화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반도체 AI 칩 시장의 선두가 엔비디아거든요. 시장 점유율 80% 정도의 독과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칩 한 개당 가격이 네.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재 시장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 글로벌 AI 오너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서 초미세 파운드리 기술을 보유한 삼성전자를 방문한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랑 긴밀한 협력 관계 있는 업체들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뭐 DNF, 코미코, 뭐 이오테크닉스, 시그네틱스 이런 업체들은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이런 이슈랑 함께 더불어 본다면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커버그가 올해 네. 이 메타가 애플의 비전 프로처럼 XR 기기를 출시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온 김에 LG전자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LG전자의 XR 기기 협력 업체들도 한번 눈여겨보자면 뭐 나무가, 선익시스템, LG 이노텍 뭐 이런 종목들도 XR 기기에 관심권에 있는 종목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앞서 고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AI 산업의 빅뱅은 플랫폼이라고 하시면서 네이버와 또 관련주 NBT를 언급해 주셨잖아요. 플랫폼 외에 저희가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도 있을까요? 당연히 많이 있죠. 제가 오늘은 AI 시대에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반드시 필요한 종목군들은 뭔지 알기 쉽게 낱낱이 알려드릴 겁니다. 네, 이렇게 최태훈 고수님과 AI 시대의 핵심주를 잡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해주세요. 네, 오늘은 핫 이슈를 통해서 AI 시장을 낱낱이 파헤쳐보고 있는데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AI 시장 중에 어떤 분야에 집중하면 좋을지 다음 핫 이슈 만나볼게요. 아니, 연초 출시된 갤럭시 S24에 세계 최초로 온디바이스 AI가 탑재가 되면서 화제가 됐었죠. 아니, 이제 가전에도 이 AI가 적용된다니 진짜 신세계가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이 AI라고 하면 네. 인터넷 안에서 방대한 데이터의 양을 결과를 도출받아서 스스로 연산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온 디바이스 AI는 뭐냐면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고 스스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결과값을 산출해내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앱을 깔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플리케이션을 깔지 않아도. 현재는 뭐 이 스마트폰만 국한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뭐 냉장고라든가 TV, 세탁기 이런 가전에도 온 디바이스 AI 시스템이 장착이 되면서 앞으로 엄청나게 확대될 예정이죠, 시장이. 사실 온디바이스 AI 하면 가장 또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제주반도체거든요. 네, 제주반도체죠. 제주반도체는 모바일용 메모리 칩을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네. 엄청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올랐었는데 앞으로 모바일 AI 시대가 열린다면 더욱 관심을 받을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요. 이 제주반도체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요? 국내 비중이 10%도 안 돼요. 90%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수출 기업의 데이터를 보면은
첫 번째로 미국의 퀄컴과 그리고 미디어텍. 그러니까 이 두 업체가 뭐냐면 글로벌 모바일 칩셋 분야의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글로벌적인 1위 업체들이 안정적인 매출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나 실적 부분에서 매력이 더 부각될 수 있는 거죠. 야, 근데 고수님 제조 반도체가 좋은 건 알겠는데 사실 주가 중요하잖아요. 네. 불과 이 서너 달 만에 10배 가까이 올랐는데 지금 접근해도 괜찮은 건가요? 뭐 4천원, 5천원부터 거의 35,000원까지 쭉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칩셋 분야에서 앞으로 굉장한 성장성이 반영됐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스마트폰 AI 시장이 계속 활성화되면 제조 반도체의 쓰임은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올해 1월부터 지금 현재 3월 초순까지는 조정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지금 많이 올라있을 때 쫓아가서 매수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눌러주는 살짝 눌러주는 이런 구간들에서 좀 긴 안목으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조정 시 관심이라 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네. 지난 시간에 고수님께서 정배열 구간에서 주가가 급등했을 땐 급등 후에 정배열을 지지하는지 확인을 하고 사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정배열을 언제 지지하는지 좀 제조 반도체 차트 보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이 차트를 보시면 여기 선들이 보이죠? 여기 이동평균선이 아래에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들인데 네. 정배열로 쭉 올라왔다가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옆으로 좀 조정받고 있는 구간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배열이 쭉 올라올 때는 가장 중요한 이동평균선은 바로 20일선입니다. 20일선이 무너지지 않아야 시세가 계속 상향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20일선이 일시적으로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바로 회복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야 돼요. 현재 제조 반도체는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서 이동평균선의 간격들이 굉장히 벌어졌습니다. 이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슬슬 이동평균선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들이 보이죠? 네. 그래서 주가가 반등하는 타이밍들 보면 이동평균선을 맞고 다 올라가거든요. 네. 이동평균선 정배열 구간에서 이동평균선이 지지는 또 핵심 매수 자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가 될 때 앞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 이런 구간들에서 25,000원, 22,500원 이런 구간들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지 구간을 확인하고 이동평균선의 지지 구간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배열 전도사의 매수, 매도 꿀팁이 궁금한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해주세요. 자, 그럼 AI 시장에 또 어떤 광풍이 불고 있는지 다음 핫 이슈 만나볼게요. AI 로봇에 오늘 밤 한 잔 어때? 물었더니 좋아 뭐 이런 거 말하지 않았을까요? 네, 안 그래도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네. 한 관람객이 AI한테 그렇게 물어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AI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뭐라고요? 나는 불행하게도 한잔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도 즐길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똑똑한 대답을 했죠. 신용이라도 좀 해주지. AI 시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큰 핫 이슈 저는 휴머노이드라고 보는데요. 네. 휴머노이드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처럼 움직이는 로봇을 뜻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른 시간 안에 수십억 개의 네. 로봇을 생산할 것이다. 휴머노이드를 생산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간보다 로봇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온다. 그럼 국내에도 이 휴머노이드를 개발 중인 곳이 있을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국내 업체들은 약간 좀 따라가는 그런 흐름들이고 미국의 선두 업체들이 네.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뭐 납품이 이루어지거나 선두 기업들과 협업을 하거나 뭐 이런 일은 없습니다만 향후 휴머노이드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또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바로 로봇 감속기입니다. 로봇 감속기? 네, 로봇 감속기. 로봇이 사람과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모터의 회전력을 힘으로 변환시켜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것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로봇 감속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인간으로 따지면 관절과도 같은 그런 기능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인간보다 휴머노이드가 많아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로봇 감속기에 대량 생산하는 업체들은 많지 않다. 이건 앞으로 공급 부족, 쇼티지 현상이 나올 수 있는 분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국내 로봇 감속기 업체는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업체 3개를 꼽자면 네. SPG, SBB테크, 아진에스텍 정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불붙은 AI 광풍, 마지막 AI 핫 이슈는 어떤 분야와 관련이 있을까요? 대기업도 등판, 판 커지는 의료 AI.
교수님, 제가 알기론 대기업 투자와 연관된 곳은 호재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네, 그렇죠. 일단 뭐 정부가 밀어주고 기업이 투자해야 산업이 육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AI에 있어서는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휴머노이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바로 의료 AI입니다. 앞으로 의료 AI 방향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어떨까요?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침 한 방울, 피 한 방울로 내가 가진 건강의 이상과 이상 유무와 현재 컨디션 상태를 모두 체크할 수 있다면 간단하게 진단부터 처방까지 모두 논스톱으로 가능해진 시대,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매력적이고 정말 삶의 질이 높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실생활에 도입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현정 씨, 그 여성 암 발병률 1위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여성 유방암? 네, 맞아요. 바로 유방암인데 2022년에 미국에서 벌써 이 침 한 방울로 유방암을 진단해낸 기술을 개발을 해냈습니다. 야, 침 한 방울로 암을 진단한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한데요. 국내 의료계에서도 혹시 쓰이고 있을까요? 작년 겨울에 국내 연구진이 체내 염증 반응으로 인한 급성 반응 물질을 침 한 방울로, 침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네요. 잘 모으고 있어야 되는데요. 네. 침 한 방울로 밝혀낼 수 있는 네. 또 진단 키트를 개발을 했어요. 현재 이러한 기술력이 상용화 단계까지 이제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실생활에서 만나보게 될 날도 머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의료 AI 아무래도 생명과 또 직결된 분야다 보니까 기술력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이 바이오 헬스케어의 ADC 기술처럼 여기도 뭐 떠오르는 기술이 있을까요? 네. 지난번 ADC 기술 관련 종목군들이 요즘 최근에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우리가 기술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2월 달에 삼성이 스페인에서 갤럭시 링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반지에 센서를 부착해서 현재 내 건강 상태, 신체 리듬, 체온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또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웨어러블 기술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이 돼서 현재 내가 필요한 것이 뭔지, 부족한 게 뭔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 내가 필요한 영양소가 뭔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받아볼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됐고 이렇게 사전에 진단, 또 처방, 통제하는 부분에 AI 기술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현재 의료 AI 관련주들 흐름은 좀 어떤가요? 지금 투자하기 좀 매력적인가요? 현재 이제 의료 AI라고 하면 4인방을 꼭 기억해야 돼요. 4인방? 네. 의료 AI의 4인방. 첫 번째는 뷰노, 루닛, 그리고 JLK, 그리고 딥노이드. 이렇게 네 종목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작년에 이 의료 AI의 성장성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네 종목 모두 급등을 했습니다. 많게는 5배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좀 거품이 빠지고 조정이 들어가는 구간들인데 조정이 들어가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배열에서 조정 들어가는 구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가지고 와봤고요. 네. 현재 이 종목들은 테마를 이뤄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테마주들은 후발주보다 대장주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료 AI 4인방 중에 대장주가 뭔지 제가 잠시 뒤에 알려드릴게요. 네. 이 AI 시장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해주세요.